Check out the door. You with me. Tess. Yes, sir.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플스나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을 하고 나서 잠깐 짧게 게임 영상들이나 플레이 영상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리뷰들을 진행을 할 때마다 게임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화면을 녹화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매번 불편함을 겪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카트 영상만 봐도 제가 미러리스를 가지고 TV를 직접 녹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캡처보드 제품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 에버미디어에서 캡처보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모델명은 GCC553 제품입니다. 4K로 HDMI 영상을 캡처, HDR까지 포함이고 60프레임 패스스루에다가 30프레임 녹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 자체가 4K를 미지원하는 경우는 FHD로 주사율 240Hz까지 패스스루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녹화로 한다라고 하면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박스에다가 안에 이렇게 또 소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마저 열게 되면 안에 이렇게 캡처보드 하나가 있고 이 안에는 매뉴얼과 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캡처보드 본품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캡처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타입C로 이루어져 있고 USB 3.0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HDMI 캡처보드다 보니까 HDMI 선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캡처보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윈도우와 맥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보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막 OBS 스튜디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안다라고 하시게 되면 캡처보드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그런 OBS 스튜디오 막 둘 다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퍼포먼스 있는 그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자세히 보면 상단 방열판이 보이고 안쪽을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쿨링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녹화뿐만 아니라 동시 스트리밍까지 지원해주다 보니 제가 앞으로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임 방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스트리밍 방송과 관련된 제품들을 막 하나씩 구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것까지 딱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어떤 식으로 녹화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캡처보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보드를 통해서 녹화된 화면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TV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화면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런 화면으로 녹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 자체를 큰 화면으로 녹화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꽤 괜찮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녹화 시간이나 여러가지 설정들을 또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넥도도 케이블, 그 미러링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미러링 케이블 자체가 살짝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딜레이가 있었고 실제로 캡처보드에서는 딜레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게임을 즐겼는데 그 화면도 이 게임 끝나고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이 플레이스테이션 4 화면이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그 게임을 한번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TV를 보면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송출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캡처보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을 뭔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길 찾고 막 누구 죽이고 이런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길을 엄청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네,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면 이런 헤매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게임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게임을 보게 되면 제가 TV에서 봤을 때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런 빛 같은 거, 이게 HDR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빛과 어둠 이런 경계들이 엄청나게 잘 표현돼가지고 녹화가 되었습니다. 뭐 프레임 자체도 뭐 전혀 끊김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이 제가 실제로 즐겼던 그 게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모바일로 카트라이더를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어떻게 녹화할 방법이 없어요. 아,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아이폰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녹화 방법. 그런데 그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매번 상단에서 내려가지고 녹화를 시작을 하고 녹화를 끊고, 이게 또 녹화량이 길어지다 보면 실제로 녹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면 게임 같은 경우는 막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캡처보드라고 한다면 인풋, 아웃풋이 있고 추가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화면은 아웃풋에 HDMI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보고 게임을 즐기거나 하는 그런 식인데,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컴퓨터에 빠져나가는 그 화면도 지원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에 따로 연결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여러가지 게임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점들이 이 제품의 특징,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스를 만약에 방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TV를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되고 실제로 녹화되는 거는 컴퓨터 쪽에 녹화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컴퓨터에다가 바로 연결한 다음에 그 쏘는 화면들 네, 그걸 가지고 제가 게임을 즐기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캡처보드로 인해 가지고 막 게임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게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동영상 편집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안에는 사이버 링크에 파워 디렉터 15 버전이 기본 번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리얼 번호와 함께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쿠폰 같은 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로지 게임 영상만 편집을 하고 그런 것들만 할 거다, 막 추가적인 막 조잡한 그런 기능들 말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나로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와 연결할 때는 그 컴퓨터가 USB 3.1을 지원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USB 2.0이나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 LED 표시하는 부분에다가 막 빨간색 네, 그런 LED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작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구입 전에 내가 연결할 컴퓨터가 USB 3.1을 지원하는지 네, 그 부분을 필수로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USB 3.1을 지원을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USB 막 2.0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제가 사용을 못하고 컴퓨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이 제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게임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제품을 통해서 캡처가 되고 있거나 이 제품을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거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실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